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멈췄던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인정했다. 현지 시간 5일, 트럼프 대통령은 ABC 뉴스 인터뷰에서 재개장 시 생명을 잃게 되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당신은 아파트나 집 같은 곳에 갇혀있지 않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손을 씻고 이제까지 배운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활동 재개가 다른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발언도 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은 영향을 받을까? 그렇다.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 영향을 받을까? 그렇다라며 하지만 우리는 우리나라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공보건을 위한 조심스러운 접근법을 뒤로하고 경제회복을 우선시하면 생명이 희생될 수 있음을 직접적으로 인정한 발언이라고 ABC 뉴스는 전했다. 아울러 그는 경제활동을 재개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약물 과다복용과 자살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봐라.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며 우리는 되돌려 놔야 한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장기간 유지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도 밝혔다. 그는 앞으로 3년 동안 집에 앉아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실시간 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속해서 하루 2만 명 수준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경제 정상화를 단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악관은 코로나19를 총괄하는 코로나19 태스크포스 가동을 서서히 중단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기자들에게 코로나19 대응 역할을 다른 연방기관들에 넘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오는 6월 초 기준 하루 3,000명 상당히 사망하리라고 예측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4일 자체 입수한 내부 문건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문건에는 미 보건복지부와 연방재난관리청, 질병통제예방센터 등이 거론되며 공무에만 사용이라는 문구도 적혀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4월 말 기준 1일 2만 5천 건 상당인 신규 확진 추세가 오는 6월 초엔 1일 20만 건 상당으로 늘 것으로 예상하며 같은 기간 1일 사망자는 현 1,750명 수준에서 3,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해당 문건을 보도하며 예측은 경제 재개방이 국가를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환자들이 병원 복도 들것에서 죽어가던 3월 중순으로 돌려놓을 것이라는 공중보건 전문가들의 공포가 사실임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